세계보고 증시 보고 2부 마지막 코너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함께 하겠습니다.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네. 분들이 또 찾으셨어요. 그 뭐 편성상의 네. 어떤 개인 사정상 뭐 하루,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네. 그럴 이제 앞으로 계속 만약에 제가 못 나오는 날이 있으면 미리 말씀을 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거 아시죠? 02-482-02-482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계좌에 정말 많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전화를 주셨어요. 상담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꽉 차 있을 때 지난주 같은 이런 비를 고스란히 다 맞아버리게 되면 시장이 막상 반등해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전열을 좀 재정비해서 어느 정도 좀 안 되는 녀석들은 좀 덜어놓고 종목 줄여놓고 네. 현금을 또 갖고 있다면 또 이런 최근의 급락은 또 역설적으로 또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종목이 꽉 차 있으면은 우리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펀드 매니저는 아니시잖아요. 그 수많은 종목을 어떻게 그걸 다 대처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전선을 좁히셔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이들 종목에만 내가 집중해서 내가 이쪽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항상 이런 그 준비가 돼 있으셔야지 종목이 막 이제 수십 개씩 이렇게 계좌 안에 있으면 내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도 까먹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종목을 좀 줄여야 된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또 계좌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청해 주시면 하여튼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또 그러셔야 재정비하셔야 앞으로 이제 우리 시즌2에 이제 이 포트를 또 따라오실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02-1000-482, 02-1000-482로 전화 주시면요.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될 종목은 남겨두고 또 안 될 종목은 네. 빨리 정리하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인데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좀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 또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전략들을 얻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볼게요. 비강론의 정점에서 역발상을 어떤 역발상을 얘기해 주실지 오늘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종목 리뷰부터 하신다고요? 네, 안 그래도 많이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서두에 먼저 네. 우리 정규 종목 AS를 한번 해드리고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시장 얘기를.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뭔가 지금 이벤트가 하나 발생을 했으니까. 자, 서울 바이오시스 차트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종가로 일단은 손절가 16,200원을 살짝 이탈해서 16,100원에 끝났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코스닥이 무려 7%가 급락을 했고 지난 2거래일 동안 무려 5%가 급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버티다 결과적으로 좀 하락을 해서 손절가 살짝 이탈을 했는데 근데 저 이거는 저기 일단 손절가를 하향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일단 15,300원으로 일단 하향할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끌고 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제가 몇 가지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잘 버텨주다가 결국에 매는 장사 없다고 해서 손절가를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일단 시황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이제 평상시의 시장이었다면 원칙적으로 아마 잘랐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워낙에 고약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아까 이제 서두에 포트 상담을 말씀드릴 때처럼 지금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종목이 얘 하나 딸랑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나머지가 현금이라는 거지. 우린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하나 정도는 뭐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사실 심적인 여유가 있다. 또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이제 한 5% 정도 추가로 좀 하향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 구간에서 5% 정도는 좀 추가 하락은 우리가 감내하겠다. 이런 계산인 건데요. 자, 우리 퍼스트 클래스의 종목 엔트리는 총 5개죠. 그리고 동일 비중이라고 했을 때 한 종목 평균 20%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 종목을 추가적으로 5%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계좌 전체에서는 약 1% 정도의 손실만 우리가 더 감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반면에 종목이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종목 하나 어떻게든 이렇게 긁어서 따라오신 분들은 또 불안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종목 숫자를 줄여야 되고 종목 들어갈 때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바이오시스는 그냥 평상시의 상황이고 우리 만약에 퍼스트 클래스의 정규 포트에도 종목이 여러 개 있었다라면은 아마 원칙적인 판단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황도 시황이지만 우리 정규 포트에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외적으로 일단 시황을 고려해서 손절 가격을 일단 15,300원으로 좀 하향해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불안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맨날 나오면 이렇게 해드려요. 그러니까 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해서 전략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장님은 이 구간에서 역발상을 꿈꾼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이제 궁금해하신 거를 올려주셨는데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시장 오늘 반등할까요? 시장 바닥 잡았나요? 그리고 반대 매매 물량. 아, 반대 매매. 요거 반대 매매는 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도 이제 좀 막판에 코스닥이 좀 하락폭을 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락폭을 키우는 동안에 그러니까 담보 부족의 경계선에 있다 주저앉고 이제 이런 이제 물량들이 생겨요. 그러면 좀 발빠른 투자자라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좀 물량을 줄이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됐을 땐 통상 하한가로 주문이 나가니까 자기가 직접 파는 것보다는 반대 매매로 만약에 나갔을 때 훨씬 더 불리한 가격에 체결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걸 노리면서 또 저가 매수가 또 유입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동시호가 모르긴 몰라도 처음 굉장히 안 좋게 시작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반대 매매 물량이 얼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분명히 이제 아마 매도가의 주문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의 하한가의 주문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밀려서 이제 출발하는 걸로 이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나는 이 가격이라면 이 종목을 사겠다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그걸 얼마만큼 이제 걷어 올리면서 이제 시가를 형성하느냐. 이제 그 레벨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매수세가 이제 세다면은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반등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트에 줄 긋는다고 반동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심리와 수급이 그 바닥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반대 매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인 어떤 저가 매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하락은 이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아무리 뭐 시장이 안 되는 시장이라도 어떻게 반등 한 번 없이 이렇게 빠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이제 그 물량을 내가 낚아채겠다. 이런 작용들이 세게 나온다면, 오늘은 의외로 이제 시장이 좋게 출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뚜껑이 열려봐야지 아는 건데, 일단 하나 뭐 이렇게 뭐 힌트를 좀 갖자면, 일단은 간밤에 뉴욕 증시가 뭐 나름대로 좀 상승폭을 좀 키웠고, 그런 와중에 이제 연준위원 한 사람이 좀 테이퍼링을 당장 하기에는 좀 부담이다. 좀 이제 늦춰야 된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고, 네. 또 이번 주에 뭐 잭슨홈 밀팅이라고 해서 이제 결국엔 지난주에 이제 그 사달이 났던 게 조기 테이퍼링 우려부터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단초가 되었던 조기 테이퍼링 우려, 요것만 완화된다고 하면 시장 어느 정도는 지금 반등 시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대 매매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 종목이 너무 과하게 빠졌다. 그런데 뭐 동시효과를 딱 보는데, 이 정도면 이거 좀 사봐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자기가 이제 매수 주문을 넣겠죠? 넣는데 이걸로 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올리고 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반대 매매 물량들이 소화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역발상을 꿈꾼다. 사실 저는 지난주 중반부터 이 하락은 좀 과하다. 뭐, 여기서는 어쨌건 뭐 다시 빠지더라도 일단 반등은 좀 보여주고 빠지겠다. 전 그런 생각이었는데. 근데 사실 지난 그 2거래일이 좀 뼈아팠죠. 지난 2거래일. 요걸 한번 우리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 차트 한번 가볼게요. 자, 코스피가 8월에 이럴 때는 이제 그 이동 평균으로 계속 이제 숫자를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코스피가 8월에 4.4%가 하락을 했습니다. 4.4%가. 그런데 최근 이틀 동안만 무려 3.1%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이틀의 하락폭이 8월에 어떤 하락의 클라이막스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외국인은 8월에 코스피를 6조 7천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8월 누계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또 주간 단위로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이 8월 첫 주에는 1조 5천억을 오히려 샀습니다. 샀는데 둘째 주가 이때가 클라이맥스였죠. 이때가 이제 반도체 패닉셀.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무려
7조 원을 매도했는데 이걸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냥 이제 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에 1조 2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이제 매도 규모는 둘째 주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죠? 둘째 주에 비해서 많이 줄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이 7조 원을 쏟아부었던 그 주에는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시총 상위주들을 그렇게 그냥 가차없이 두들겨 패다 보니까 코스피가 약 100포인트가 하락을 했거든요. 둘째 주에. 그런데 최근 이 지난 2거래일만 무려 98포인트가 하락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수급도 한번 볼게요. 외국인 매도의 정점이었던 둘째 주와 지난주를 비교를 해도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확실하게 축소가 되었고 그리고 이 1조 2천억도 대부분 삼성전자 매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낙폭을 보게 되면 둘째 주 한 주 동안 빠진 것보다 지난 이틀 동안 빠진 게 비슷했다.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최근 2일 동안 외국인이 지금 또 많이 팔았니? 아니, 5,200억을 매도하는데 그쳤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2,500억을 파는데 그쳤다. 그러면 지난 둘째 주의 하락은 외국인이 주범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난주의 하락의 주범을 외국인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게 논리가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졌을까? 전 솔직히 이게 이런 사자성어로 보면 자중질환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악재를 확대 재생산하고 원체 투자 심리가 무너져 있으니까 작은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식을 집어 던지던 주체가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빠질 시장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는데 최근 2일 동안의 급락에서 외국인은 그렇게 많이 팔지도 않았고 그마저도 거의 삼성전자만 팔았을 뿐인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난 거래일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3,600으로 오히려 사줬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만큼은 적어도 외국인이 하방 베팅을 강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낙폭이 커졌을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그냥 심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작은 악재, 그러니까 지난주에 악재라고 이제 시장에 좀 어느 정도 회자됐던 것들이 일단 조기 테이퍼링 우려 하나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되게 좀 웃긴 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 쐈어요? 쏜다 그런 거지. 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쏜 것처럼 반응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이제 뭐 따라가지도 않았던 뭐 이를테면 중국의 규제 강화 이런 거. 그죠? 그동안에 중국의 규제 강화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그러니까 약간의 투매를 계속 불러 일으켰던 그런 한 주였다 봅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맞아요. 진짜 뭐 미국도 봐야 되고 네, 중국도 네. 봐야 되고 또 환율도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환율도 네. 또 봐야 되잖아요. 환율도 이제 그래서 네. 이제 다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저는 환율이 단계 다시 올라간 것은 역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확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일단 1180원에 육박을 했는데 뭐 다행스럽게 일단 여기에서 현재는 이제 1175원 선으로 좀 안정이 좀 되기는 해요. 오늘 시장이 열려서 만약에 반등 시도가 나온다면은 뭐 환율은 추가적으로 좀 안정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볼까요? 상해 종합지수도 자 우리가 둘째 주에 두드러 맞았을 때 중국 올랐잖아요. 이럴 때 뭐 따라가지도 못해놓고서 또 이제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시장은 뭐냐면 오를 때 같이 못 오르고 내릴 때 손잡고 내려오는 이런 건데 근데 그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 게 물론 둘째 주에는 외국인의 그 정말 엄청난 매도가 원인이었다면 지난주는 사실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기에는 그죠? 애매한 그런 한 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기술적 반등이든 뭐 추세 반등이든 일단 바닥은 잡혔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이제는 뭐 삼천이 깨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자, 삼천이 깨진다 소리 나오니까 무섭죠? 자,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란 이야기,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속만 상해하지 마시고 시장 빠졌다고. 자, 보세요. 자, 코스피 다시 한번 이거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8월에 그래서 140포인트가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216포인트가 빠졌다고요. 그런데 삼천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지난주 금요일 그 코스피 종가가 3060이잖아요. 그러니까 3천까지 여기 보시면 60포인트 남았다는 거예요. 자, 140포인트 8월에 빠졌죠. 8월 고점 대비해서 216포인트 빠졌어요. 이 매 담아져 놓고서 이 60포인트 이거 물론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 무섭다고 주식 던지고 도망가실 거냐고.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들어드리자면은 제대를 한두 달 남겨놓은 병장이 탈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아니 참을 거 다 맞을 거 다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질 수도 있죠. 시장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단기에 워낙에 낙폭이 과했고 3천이 깨진다 한들 우리가 지금까지 맞은 매보다는 요만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괜히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겁을 먹는 것보다는 일단 3천까지 마지노선 두고서 만약에 내가 현금이 있다면 여기서 좀 낙폭이 과한 것도 저는 한번 좀 사보고 들이댈 필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종목이 꽉 차 있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너무 괴로우시겠지만 아등바등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라도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신 분이라면 요 구간에서는 차라리 3천 깨지는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주식 사가지고 3천 깨지면 그때 뭐 인정하고 좀 그때 도망가지 뭐 할 수 있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실 역발상도 좀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난주부터 추가 매수를 한 건 너무 빨랐나요? 아니요. 그 일단 추세 자체가 하락 추세였기 네. 때문에 바닥을 정확히 잡는 건 좀 어려웠겠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의 이제 관건은 다시 한번 이제 그 잭슨홀 미팅이나 테이퍼링 쪽으로 다시 이제 옮겨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만 테이퍼링이 뭐 늦춰진다라는 그런 신호만 준다고 하면 시장은 또 탄력 있게 반등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지금 곳에 집어 던지는 것보다는 일단은 뭐 오히려 사는 쪽에서 한번 정도 좀 기회를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투매하지 말자. 아, 투매는 하실 필요 없어요. 투매하지 네. 말자. 네.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빠질 만큼 빠진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네.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네. 거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전망의 의미는 없다고는 하시지만 오늘 시장 반등 쪽으로 조금 무게를 실으시는지 오늘은 좀 그래도 오늘 시장을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서 오늘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반등 네. 나와야지 오늘마저 안 나오면 이러면 진짜 네. 품에 더 나와요. 특히 우리의 기원과 염원을 담았으면 이렇게 빠지지도 말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요 우리 시장을 볼 때 전 면벽소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 감정이 없어. 우리만 그냥 애타는 거예요. 얘는 그냥 상관없어요. 얘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이 많이 빠진다고 뭐 우리는 되게 속상해하고 있는데 주식이 같이 속상해주지 않아요. 얘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애니까 기본적으로 주식에 너무 큰 감정이입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만 하자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종목 11개, 그다음에 종목 10개, 종목 7개에서 8개. 종목 10개 상담 요청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20개 정도였는데 네.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의 그 구성이 뭐 10개에서 뭐 10개 안 바뀐 오늘 상담 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네요. 제 말씀을 좀 네.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들어주시는 느낌이네요. 막 네. 20개, 30개가 많으셨는데 10개 안 바뀌면 많이 좀 노력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다섯 종목까지 이제 줄이는 그런 작용들은 필요한데요. 그 10개 종목이라도 이제 뭐 줄일 만큼 줄였는데 여기서 더 뭘 줄여야 될지 이제 모르신다 그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제가 거기서 또 이제 핀포인트로 핀셋으로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2-482-02-482 02-482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와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그래도 지나야 우리가 푹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어쨌든 네. 금리 같은 경우도 안 그래도 이제 때된 말씀을 한번 잠깐 드리자면 사실 네. 되게 팽팽해요. 팽팽한데 최근에 외국인의 거센 매도가 사실은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아닌가로 해석한 시각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팽팽한데 금리가 만약에 인상된다면 굉장히 서프라이즈일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장 좋은 쪽으로 왜냐하면 적어도 환율은 안정될 거고 외국인의 매도도 분명히 멈출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금리 부분이 일단은 뭐 우리 대내적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보다 먼저 일단 잭슨홀 미팅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잭슨홀 미팅이 테이퍼링이 조금 더 늦춰지는 쪽이라면 우리도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그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금통위 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인데 근데 시차상으로 보면 금통위가 먼저예요. 그렇죠, 맞아요. 먼저니까. 아, 이번에 네, 잭슨홀이 네. 그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 네.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루만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27일. 그것도 이제 네.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코로나 델타 변이 이제 급속도로 확산되니까 미국도 지금 3분기 GDP 전망치를 약간 좀 하향 수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재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비관적인 생각만 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그런 악재들을 일단 다 갖다 놨다. 여기에 이제 또 심리적으로 투매까지 나왔다. 일단 그런 구간이다. 뭐 이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 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진짜 환호할 것 같아요. 왜 이랬나. 네. 아니 네. 그러면 네. 왜 이렇게 빠질 일이었나. 이런 네. 생각도 조금
조금 들기는 하는데 시장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고 정상화됐을 때 우리가 또 그 안에서 계좌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네.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 차장과 함께했고요.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